대주님하고 지금 엄마하고를 같이 넣어가지고 제가 지금 이거를 추건을 했거든요. 했는데 지금 이 집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집안으로 들어오는 거라 상문에 바람이 분명히 있다고 말씀 바로 나오고 신의 벌전이 있다고 얘기가 나와요. 신의 벌전은 예를 들어서 이제 저희처럼 이렇게 모시던 분이 계셨다든지 아니 계시고 계시던 분이 있으신가요? 지금 이렇게 하시는 분이 계셔요? 없어요. 없으세요? 네. 못 들어보셨어요? 근데 엄마가 이거를 지금 했어야 되는데 해야 되는데 안 했다. 이제 이런 소리 네. 들어보시는 건가? 언니가 거기 사더라고요. 이제 같이 왔는데 바람이 많이 인다. 일고 계시고. 그래서 사실상 편안하지는 못하세요. 편안하지는 못하셔요. 그러니까 지금 10월달이잖아요. 10월달 들으면은 이게 지금 10월 상달이거든요. 상달이라고 표현을 하죠. 10월달. 큰 달인데 요때 보통 밑에 지역에는 이제 뭐다 할머니 이제 세종 단지나 이런 단지 쌀도 다 새로 이제 갈아드리고 이런 달이에요. 달인데 신의 바람이 일고 그런 벌전이 내리시는 그거 영향인지도 모르겠는데 무언가 자꾸 안 좋은 게 자꾸 엄마한테도 표적이 들어오고 아, 이렇게 신호가 오는 것 같아. 신호가 오는 것 같고, 지금 아까 전에 그 사돈 말씀하셨잖아요. 이 집안 진중으로, 그러니까 아까 전에 그 딸하고 사주 주셨는데, 지금 사위도 사실 좋은 게 아니거든요. 그 집안에도 사실은 사자가 기웃거리고 있고, 상문의 기운이 있습니다. 근데 사돈 집만, 그딸 쪽만 있는 게 아니라, 엄마네도 바람이 있어요. 이렇게. 윤희. 그러니까 이거는 돌아가실 분이 아니고 돌아가신 분으로 인한 것 같은데, 돌아가신 분. 엄마가 한 4년 전에 4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예. 4년 전에 시술이 한 2년, 3년 됐나? 그러면은 맞지. 왜냐면 예. 3년 안은 다 상문입니다. 아, 그렇구나. 예. 저희가 시술이라 탈상이 시술. 3년이라 하잖아요. 3년 예. 지날 탈상이거든. 맞아요. 그러면은 보통 3년 안은 다 진상문이라고 저희가 표현하기 예. 때문에 집안 진중으로 상문의 기운이 굉장히 강하게 들어있어요. 들어있어서 무언가 사실 마음도 불편하고 하시는 일에도 지장이 사실은 생기라고 했고 이런 거를 다 인간이시라. 민간인들은 잘 모릅니다. 이거를 어떻게 다 걷고 가야 되는 건지 모르시거든요. 근데 그러한 기운들이 사실은 안 좋게 작용을 할 때는, 우리 수가 사납고 이럴 때는 진짜 너무너무 안 좋게도 작용을 하고, 사실 딸내미는 시집을 갔어요. 시집 갔는데 딸이 지금 집안, 엄마네 지금 아빠네나 뭐, 진정으로 드는 그런 표적을 받는 것보다, 딸은 사실은 또 진짜 사위 쪽 있잖아요. 요 김씨 집안으로 드는 거를 사실은 받는 거거든요. 근데 양부리로 지금 다 무언가 어두운 기운이 많이 돌고 있어요. 돌고 있어서 다들 사실 불편한 거예요. 편하지는 않다. 그러니까 조금 겁나는 건 자꾸 아픈 사람이 나와야 되고 병원을 자꾸 가야 되고 놀랠 일이 있고 말이 그렇게 나오니까. 그러니까는 지금 엄마네도 그렇고 지금 여기 사돈네도 그렇고, 지금 사위네도 그렇고, 놀랠 일이 있고, 막 그렇다고 이야기는 자꾸 이렇게 나오네요. 그러니까, 막속 시원하게, 아유, 남은 해가 괜찮습니다. 얘기는 안 나와요. 얘기는 안 나오고, 지금 이제 10월 달 들었는데, 지금 개묘년이 보면은, 어떻게 보면 지금 석 달이 남은 거예요. 10월 초니까. 10월, 11월, 12월. 요 남은 석달 진짜 고비 구간이라고 보셔야 되고, 잘 넘기셔야 돼. 받을 거예요. 엄마 아들 없어요? 요 딸내미 하나밖에 없어요? 딸이 귀하겠네, 진짜.
사위를 아들처럼 생각해야 되겠네. 아휴. 또 사위가 근데 술과 너무 사납다. 사위가요? 네. 엄마가 그래놨어요. 엄마가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 이 사위가 갖고 있는 사주도야 지금 사실은 삼재 바람을 있는 대로 맞고 있어요. 바람을 맞고 있고 지금 묵은 삼재거든요. 내년에 이제 치고 나가는 삼재인데 사위 결혼을 언제 했습니까? 4년 지해에 대지해 기해 예. 한 4, 5년 됐지. 딸도 옆에서 보고 있기가 힘들 것 같아. 아무리 그랬어요. 너무너무 힘들 것 같아. 시아버지가 사실 누워있으니 시아버지도 걱정이고 제가 다 해야 되니까 모시고 있어요? 따로 있긴 있었는데 막 큰아들이고 또 며느리고 작은 아들 뭐 저쪽이고 서울 쪽이고 제가 뭐 다 해야 되고 시아버지도 검사도 해야 되고 돌아가셔도 걱정이고 안 돌아가셔도 걱정이고 지금 그렇습니다. 시어머니는 누구 아닌데 언제까지 저리 있으시려고 소생은 안 될 것 같아요. 그냥 식물인 것처럼 살아난다 해도 기능도 다 못하시고 사실은 이미 뭐 이미 떴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목숨은 부지하고 계실지 모르겠지만은 그러니까 너무 어두운 거예요. 기운 자체가 전화하시면 폐양심이 낫겠다 이랬는데 뭐 영감님을 봤으면 사람을 봤으면 그걸 일어나서 조금 그 했으면 좋긴 하고 제 생각이 너무 어째서 저러고 싶은가 주당 소리가 들어오네 시어머니는 주당이야 예. 어디 뭐 잘못하시는가 주당이 잘못 드시는 것도 있고 잘못 가지 말아야 될 곳을 가신 것도 되고 술에 가시다가 센터역에서 쓰러졌 딸 쪽을 저기 사위 쪽을 보면 거기도 벌전이 많습니다. 벌전이 많이 내려요. 그러니까 그냥 뭐 애지간하지는 않다는 말이 나오기 때문에 사장님 언제까지 저리 누워 있으시려고 아휴 너무 마음 아파가지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소생이 되고 안 되고 이런 거를 떠나가지고 누워 계시는 분은 더 힘드실 거거든. 왜냐면 혼이 뜨셔도 다 아시거든요.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도 다 아시고 다 아셔요. 근데 그 가시는 그 길에 언젠가는 가시지 않겠습니까? 가시는 길에 조금이라도 편하게 가실 수 있게 해드리는 게 사실은 자식들은 해야 되는 효도라고 생각하고 살릴 수 있으면 더 좋고 그렇지. 그래서 사실은 행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사실상 근데 그 누구 하나 사실 뭐 점집 찾아서 점은 볼지언정 무언가 행하려고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궁금한 거 있어가지고 뭐 물어보고는 해도 뭔가 진짜 여기 벌이 내려서 뭐를 해야 되겠다고 이야기를 하면은 사실 딱 길을 닫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시어머니가 저렇게 누워 계시잖아요. 누워 계시면 나오는 대로 말씀을 드리면 그거는 병구수로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산진옥이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가시는 걸음에 이제 편안하게 가실 수 있게 숨을 거두시더라도 좀 편하게 거두실 수 있게. 예. 진옥이. 그런 거를 조금 하셔야 될것 같아요. 그런 거를 하시든지 하여튼 이거는 인간의 힘으로는 사실 될수 있는 부분이 아니거든. 왜냐하면 지금 엄마 말씀에는 저렇게 계시면 사실 큰 금전이 들어가고 막 그런 말씀 하시잖아. 근데 또이 시어머니께서 이 시어머니는 놓고 싶지 않으셔요. 이 시어머니가 인간 세상 미련이 없으시면요. 아마 놓고 가셨을 겁니다. 근데 인간 세상 미련이 있기 때문에 안 놓고 계시는 거거든요. 안 놓고 계시는 거야. 그래서 이 엄마 한을 조금 풀어드리고 할수 있는 거를 조금 하면 그래도 편히 가시는 걸음이 좀 편하지 않을까. 지금 뭐 사실 소통도 안 되는 데다가 아무것도 안 되시잖아요. 아휴, 속이 터진다. 속이 터진다, 진짜. 엄마는 진짜 딸내미 것밖에 걱정될 게 없겠다. 근데 집안으로도 지금 이제 엄마도 그렇고 이렇게 아버지도 그렇고 연세들이 드시잖아요. 그러니까 건강상으로도 사실 참 문제점들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진짜 좀 조심들을 하셔야 돼요. 네. 저도 그렇고 우리 예. 남편도 그렇고 어떻게 조심해야 될까요? 조심하셔야 되지. 그러니까는 기본적으로 사실 연세가 드시면은 다 기능들이 다 노후가 되잖아요. 그래서 그 관리를 하셔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 이 집에는 폐도 안 좋아요. 집안 진중으로 폐, 그러니까는 호흡기 쪽으로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 관리를 미리미리 하셔야 되고 제가요. 두분다 관리를 하셔야 되고, 그러니까 그거는 지금 엄마하고 아빠요. 폐하고 호흡기, 기관지. 그러면 나중에 이런 게난 천시 이런 것도 지금 목이 안 좋거든 걸걸하잖아요. 그러면 이미 신호가 딱 오실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가신 사실은 위에 분이 분명히도 계실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 관리를 잘 하셔야 되고 혈관 개통, 혈관이면은 뭐 뇌부터 시작해서 이제 다 오는 거예요. 그러면 혈이면은 심장 쪽도 연관이 크게 되잖아요. 심장에서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심근경색. 혈에 관련된 부분들, 그 당뇨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거다 조심하셔야 돼. 그러니까 여지껏 건강하셨다고 해도 지금 이제 앞으로가 문제예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안 아프셔야 되고 지금부터 관리를 조금 더 하셔야 돼요. 그냥 지금까지는 괜찮았는 데는 없어 이제. 지금까지 괜찮으셨으면 있으시죠. 그러니까 그거를 더 이상 지금 당뇨가 있으시면 합병증 안 생기시게끔 관리하셔야 되고. 그거 신경 많이 쓰셔야 돼요. 건강 관리 진짜로 많이 하셔야 돼요. 하고 통풍 관리도 좀 하시고, 그러니까 뭐 발가락 통풍이나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거 때문에 애 먹으실 수 있어요. 지금 다른 건 없습니다. 부모님들은 건강하셔야 되고, 지금 사실은 새끼 걱정이지. 새끼들 걱정인데, 이 새끼들은 치러야 되는 거예요. 거는 싫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엄마가 어떻게 할수 있는 부분은 아니에요. 대신에 이 아이들이 자식된 도리를 해야 되는 거는 맞고, 그거를 전달을 해주실 수 있으면 전달을 해주세요. 그거 전달을 해주시고 그래야지 사실 딸내미가 살아가는데 그게 지장이 없어요. 이제 그 집안 며느리로 그리고 이제 이난그 부인으로 살아가는데 그게 지장이 없어요. 없고 아기가 있어요. 둘 사이에. 그래서 그것도 궁금하고 애기가 없어요. 애기가 이 집에는 손이 귀해요. 아이 집이에요? 예. 선생님 언제 가든 질란가 지금 아주 가운데 있는데 일부러 안 가진 건 아니고요. 예. 저기 위가 안 좋아갖고 약간 이제 선생님 어제 선생님이 조금 애기가 너무 조심하소 이래갖고 지는 이제 애기 때문에 속상해하고 있거든요.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게 김씨 집안으로 사실 벌이 많이 내려요. 벌전이 많이 내리거든요.
그러면은 조상이고 신이고 이런 벌전들이 사실 복합적으로 내리는데 그게 내리는 그 과중에 다시 삼신의 벌전도 같이 있어요. 삼신의 벌전이 있으면 그렇지, 왜? 어떻게 살고 불가능하니? 그거는 어머니하고는 크게 상관이 없죠. 그러니까 어머니가 어머니도 무언가가 이유가 있으셨기 때문에 많이 아마 비셨을 거예요. 많이 비셨을 네, 거예요. 많이 많이 비쳤어. 비셨을 거예요. 가설에 헬멧 네, 같은. 비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나도 비셔서 와주고, 밥도 많이 고시도 하고, 막 그래 한다. 애도 없고 지금 공무원 시험도 우리 저를 하다 보니까는 뭐또좀 올게 좀 공부 열심히 하고 있는데 또 시험이가 또 아파갖고 신경 써야 돼. 공무원 시험 몇 년을 지금 지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봐보세요. 결혼한다고 뭐 며칠 공무원 시험 누가 치는데요? 우리 딸이 교육공무 아그저저 교육 그거 하려 하다가 세무공무원 치려고. 사실은 딸이 버거운 집에 시집을 갔어요. 굉장히 버거운 집에, 겉으로는 그게 이제 뭐안 보일지라도 굉장히 버거운 집에 시집을 간 거고, 그것도 어떤 식으로 보면 이거 설명 어떻게 해야 되지? 조상선에 조상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복잡해요. 이 김씨 집안 자체가. 그러니까 닦아야 될 것도 너무너무 많고, 시어머니가 비셨던 그만한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근데 그거를 며느리잖아요. 며느리는 시어머니가 그만큼 비셨으면 이 며느리도 빌어야 되는데. 그리고 조상에서도 아직까지 사실은 결혼한 지 4, 5년이라 하지만 조상의 합은 사실 잘안 됩니다. 네 집에 하고 예. 그렇지 그래서 애기가 안 내렸습니까? 애기는 합도 합인데 사실 삼신에 벌전이 김씨 있어요. 삼신 벌전이 있어서 뭘 이거를 잘못했을까? 애기를 가지시려면 사실 여긴 삼신에 조금 빌어 보시는 그런 것도 해보셔야 되고 여러 가지 방법을 써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무언가 탁 뭐가 걸리기는 사실상 힘든 거. 그리고 지금 엄마 말대로 하나 별까지 뭐가 탁탁탁 되는 게 없죠. 없는 거는. 그만큼 진짜 힘들다는 거예요. 운도 딸리고. 뭘 하나를 내가 뭘 진행을 하려 하면 앞에서 또 막아요. 뭐 하나를 진행을 하려면 앞에서 막아요. 그렇게 되기도 힘들어요, 사실. 근데 이 세월 이렇게 왔단 말이에요, 4, 5년을. 딸이 그렇다지. 지금 딸내미가 그런 거죠. 그러니까 네. 딸내미, 그러니까, 사실상 어떻게 보면은 딸내미가 힘든 곳에 간 거예요. 지금 힘든 곳에 발을 들인 거예요. 이 고통 감내하고 가야 돼요. 그런 것 같아요. 뭐좀 공부 좀 하려면은 뭐 결혼한다고 그랬지. 조금 하려면 또 배가 아파서 또. 또 이제 좀 올게 쭉 가다가 또 시어미가 또다 그러세요. 그래갖고 자꾸 이렇게 나대가는데 또 저렇게. 사실상 딸은 하는 배우자를 얻어가지고 가정을 꾸리고 살 팔자는 사실 못 되거든. 그 소리 들어보셨는가 모르겠다. 그러니까 딸이 그냥 본인이 하는 일을 가지고 출세길은 열려요. 본인이 하는 일을 혼자서 이렇게 하면. 근데 사실 진짜 두세 개를 다 한꺼번에 다 주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제일 지금 다 답답할 거예요. 진짜 딸도 그렇고 사위도 그렇고. 지금 난제 생각인데 어차피 시어머니는 저를 어쩔 수 없는 거고 애하고 제가 공부 저기 좀 빨리 좀 됐으면 제일 바라는 게 시어머니는 뭐 자라났으면 좋겠지만 하늘에 맡겨야 되는 거고 선생님 좀잘 봐주셔 감사드리겠습니다. 저는 그래도 뭐 따님이 생각하시는 거 그것도 맞지만 제일 큰 거는 시어머니 같아요. 예.
시어머니가 무슨 해결이 나야 무언가 그 밑에서 밑에도 뭐 해결이 나고 문이 열려도 열리는 거지. 지금 어른이 저렇게 누워 계시고 사경 헤매시는데 뭐가 안 되죠. 사실 집안에 뭐가 안 돌아갑니다. 시어머니는 언제까지 저리 누워 계실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끈을 본인이 못 놓으세요. 인간 세상 살아오시면서도 사실은 한도 많으시고, 그만큼 비셨다고 해도 한도 많으시고, 내가 아직까지 놓을 그게 안 되어 계시는데 저렇게 누우신 거거든요. 그렇지. 나 준비가 하나도 안 되어 있는데 내가 누워 있는데 가실 준비가 되겠습니까? 안 되지. 그러니까 정신을 잃으셨다고 해도 못 가시는 거예요. 끝까지 잡고 있는 거지. 그래서 아까 그거 말씀드린 거예요.